자, 오늘 소제목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가운 입는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소경으로 봅니다. 저는요, 죽어도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목사가 막 됐을 그 있잖아요. 그 즈음에는 목회자가 가운 입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에 깊이 들어갈수록 가운 입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만약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겠다고 고집을 하면 전 성도가 다 입어야 돼. 전 성도가 가운을 다 입어야 돼. 왜냐고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내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래요.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야.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특히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초점을 둘건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요.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은 매개체입니다. 중간 매개자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를 지을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죄 때문에 무너질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죄 지은 영혼들과 하나님과의 이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 주는 그 위치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한마디로 이제 중간 매개자예요.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 또는 병든 영혼들 또는 죄 지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3절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제사장 역할은 뭐냐면요. 영혼들을 주님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한마디로 했잖아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도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영적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직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구약의 제사장직도, 죄 지은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이 짐승을 끌고 오면, 양을 끌고 오든, 뭐, 소를 끌고 오든, 뭐, 무엇을 끌고 오든 간에 피를, 쏟아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죠. 결국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이든 우리든 간에 중간 매개자 역할이에요. 매개자. 어떤 매개자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이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자들이니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돕는 자. 보혜사라는 게 그런 역할이죠. 돕는 자, 그렇죠? 인도자. 제사장이라는 이 역할이 돕는 자, 인도자, 중간 매개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자,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자, 영혼들을 주님 믿도록 도와주는 중간 매개자 역할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우리 모든 있잖아요. 목회자, 목사, 장로, 권사, 권찰, 뭐 어떤 직분이나 교회 뭐 교사든 그 누구든 간에 우리는 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해야 돼. 왜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11장 2절을 보고 아, 목회자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는 있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권찰든 그 누구든 간에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덜하고 담력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말씀도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중매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중매쟁이가 돼야 돼. 그런 차원에서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약에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데 그게 뭐냐면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담대함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또는 있잖아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믿도록 도와주는 또는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목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님의 신부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요. 뭐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중매쟁이고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중간 매개체예요. 중간에서 연약한 영혼들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있게 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온 영혼들은 더 믿음이 굳세지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더 기도하도록 더 주님 사랑하도록 돕는 중매쟁이요 제사장들입니다. 단지 목사의 직분을 받을 뿐이고 장로의 직분을 받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 뭐 목사?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뭐 특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말씀을 더 열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뿐이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군가는 저라는 영혼들, 또 우리 주변 영혼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단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입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목사가 무슨 뭐 전별금? 퇴직할 때 교인이 뭐 몇천 명 됐다, 몇만 명 됐다고 해서 뭐 퇴직할 때 뭐 20억 내라, 뭐 10억 내느라, 뭐 20억 내느라,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융자까지. 아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응? 그렇게 목사할 바에 뭐하러 목사해. 응? 창피하지도 않나. 응?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교회 제사장 많아도 그런 도덕질을 못하겠어. 제가 특별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한 영혼을, 주님 밖에 있는 영혼을 주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자. 이미 주님 안으로 들어온 자는 더 믿음이 굳세지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돕는, 그냥 돕는 자야. 돕는 자. 제사장이야. 어? 인도자고. 어? 협력자고 도역자야. 주체는 누구예요? 성부사다 성령이다. 우리는 그냥 돕는 자야. 돕는 자. 주된 역할을 삼일차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저 우리는 손발을 내드릴 뿐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가운을 입고 목회를 설교를 하는 분들,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소경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사기를 치는 건지, 본인이 속는 건지, 무지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으로 2023년, 주후 2023년이 지났지만 이 땅 교회 안에 무지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부셔버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